바늘이 왔다 갔다 하면 이걸로 220볼트 AC 꼽으면 바늘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떤 기계를 내가 뜯었는데 전원 측정을 해야 돼. 근데 이게 AC인지 DC인지 몇 볼트인지도 몰라. 그럴 때 어떻게 해줘, 그럼? 집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콘센트에 전압이 몇 볼트인지도 모르고 벽에서 나오는 콘센트의 전압이 220볼트인지는 아는데 이게 AC인지 DC인지 구분을 못한다는 거죠. 가정용 전원 220볼트가 AC예요, DC예요? AC요. 그게 AC인지 어찌 알아요? 그냥? 그래서 통상 극성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죠. 왜 이렇게 꼽으나 이렇게 꼽으나 작동하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뒤집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못 뒤집게 해놨겠죠. 일부 외국의 경우에는 뒤집지 못하게 되어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나라도 있어요. 특히 대표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쪽 가면 콘센트가 뒤집지 못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본적 있어요? 그러면 일일이 저항 모드에다 놓고 찍고 돌아보고 찍고 돌아보고 이 짓을 계속 수십 번을 해야 되잖아. 답답하죠? 그래서 하나만 딱 찍어놓고 이걸로 쭉 그어서 삐 소리 나는 거 하나 찾는 거야. 그럴 때 아주 유용해요. 절대 이걸로 저항을 측정하면 안 된다. 안 되는데 이걸 놓고 저항을 측정하는 사람도 분명히 또 있어요. 이게 잘못 배워서 그래, 그런 게. 자, 그 다음. 4시부터 6시 사이가 초록색으로 돼 있어요. 요게 지금부터 해야 될 저항. 여기 오음이라고 써 있잖아요. 저항의 단위가 오음이고, 저항을 측정할 때 셀렉터를 여기에 선택하고 측정하는 게 맞죠. 근데 여기 색깔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셀렉터에도 색깔이 되어 있고, 이 셀렉터의 색깔과 똑같이 스케일에도 색깔이 똑같아요. 그 눈금에도. 그러면 저항의 측정을 하겠다. 그러면 초록색 눈금에다가 셀렉터를 옮겨놓고, 눈금도 초록색 눈금을 읽으면 돼요. 일로 나갔다가 일로 돌아오는 거야. 그럼 일로 100이 나갔는데, 100이 돌아왔다면 저항은 뭐라고 표시해? 0. 그렇지. 저항이 없다. 근데 100이 나왔는데 일부만 들어왔으면 그 일부 들어온 양만큼 여기에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온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저항이 높은 거니까, 다른 수치와 반대로 얘는 많이 들어올수록 저항이 없죠. 그래서 거꾸로. 보통은 스케일이 오른쪽으로 올라갈수록 높은 건데, 저항만 반대죠. 오른쪽으로 올라갈수록 저항이 낮아요. 왜? 전원을, 여기 있는 전원을 쓰니까. 나갔다 많이 돌아올수록 저항이 적은 거니까. 반비례한 거죠. 들어오는 양의 반비례. 그러니까 거꾸로 많이 바늘이 움직일수록 저항이 적은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디지털은 요 리드라인의 저항을 내가 측정한 값에서 빼줘야 돼요. 영점 조절이라는 기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리드라인 저항을 측정한 저항값에서 빼줘야 돼요. 보통 0.3에서 4옴 정도가 나오는데 그 이상 나오면 리드라인을 교체해야 돼요. 디지털은. 이 디지털, 이게 멀티미터의 정밀도, 정확도를 담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측정할 때마다 요걸 두개 붙여서 요걸로 조절해서 바늘을 0으로 맞춰주는 행위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것만 잊지 말아야 돼요. LED를 내가 받았어. LED도 좋고 뭐 아니면 다이오드도 좋아. 받았어. 근데 얘가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 이 부품의 이상 여부를 검사해야 해요. 그럼 멀티미터를 이용해서 한쪽으로만 흐르고 한쪽으로는 흐르지 않는 걸 확인해야 되잖아. 그럼 그때 쓰는 게 지금 배운 저항 기능이야. 그러면 RX1에다가 놓고 이 리드라인을 놓고 다이오드에 이렇게도 찍어보고 이렇게도 찍어보고 해서 한쪽으로는 나오고 한쪽으로는 나오면 안 되죠. 그걸 할줄 알아야지. 그래야 멀티미터 쓸줄 아는 거니까. 자, 그럴 때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바이어스가 존재하니까 어느 쪽에다가 플러스를 연결하느냐에 따라 전류가 통하고 안 통하고가 결정이 되죠. 그럴 때 이게 플러스여야 되잖아요. 빨간색이니까.
그럼 다이오드에다가 애노드에다가 다이오드의 애노드에 이 빨간색을 연결하고 캐소드에다가 마이너스를 연결을 하면 여기에 저항이 몇옴 나와야 되죠? 지금 이 멀티미터는 다이오드 측정할 때는 이게 플러스가 아니라 이게 플러스예요. 멀티미터 특징이 그래요. 이게 멀티미터마다 기능이 달라서 그래요. 이걸 모르고 쓰면 다이오드가 잘못됐다고 오판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멀티미터 뒷면에 쓰여 있고, 그 쓰여 있는 그림이 그림 2-3번이에요. 예를 들어, AC 1000에다가 세팅을 했다. 그럼 스케일의 AC 눈금, 빨간색 눈금을 읽어야 하고, 이 의미는 이 눈금이 0에서 1000까지를 의미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AC 10에다 놨다면 이 눈금 전체가 0에서 10까지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그럼 AC 1000에다 놓고 내가 뭔가를 측정을 했다. 그런데 그림 2-1처럼 나왔다면 전압이 얼마죠? 이틀 만에 갑자기 리모컨이 안 돼. 이상하다. 그리고 빼서 일일이 확인해 봤더니, 아, 건전지 하나가 불량이었어. 그래서 불량인 거 하나만 빼내고 교체해서 쓸수 있는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최근에는 뭐, 전등, LED 등이 고장이 나서 그거 문제 해결할 때 썼고, 며칠 전에는 뭐, 여기에서 뭐, 수리할 일이 있어가지고, 뭐, 전등 교체할 일이 여기도 있었는데, 그거 할때 전원 여부 검사할 때도 썼고, 아주 쓸 일이 많아요. 뭔가를 고칠 때는 반드시 필요하죠, 이게. 그러니까 몰라서 못 쓰지, 알면 쓸 일은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 그래서 나는 집에도 멀티미터가 두 개가 있고, 여기도 멀티미터가 한세개 있어요. 예전에 내가 현역 시절에 정비사, 항공기 정비할 때는 아예 가지고 다녔어요. 그 주머니에. 이제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어야지, 그렇죠? 뭐 아버지가 어디서 배우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지식은. 머릿속에만 있어 갖고 아무 의미 없어.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하는 건, 내가 서두 때도 이 강의 시작할 때도 얘기했었지만,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배워야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배운 걸 활용해서 뭔가 주변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면 내가 배워서라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뭐 경제적으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안전 측면에서, 즉 문제가 생기기 전에 내가 그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정확하게 제대로 활용을 해서 안전하게 혹은 더 오래 쓸수 있어요. 모르면 막 써서 결함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작은 결함도 크게 키우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제대로 기계를 이해하고 어떤 대상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기계로만 끝날 게 아니라, 주변에 나타나는 현상,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그 원리 파악하는 거, 그런 걸좀 습관화해서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다 보면 아마 재미있을 거예요, 그게. 그 회로에 흐르는 전류량을 측정해야 되니까. 즉, 그 특정 회로, 그 회선 안에 어느 정도의 전류가 흐르는지를 검사하려면 그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전부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끊어서 오로지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이쪽으로 나가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이 회로에 어느 정도의 전류가 흐르는지 검사를 할수 있는 거죠. 보통은 그렇게 검사를 하는데, 이 전류 측정하는 기능을 또 다른 데서 쓰는 것 중에 하나는 무전, 뭐 DC 시스템이나 배터리 시스템, 이런 시스템에 누전 여부를 검사하는데도 이 전류 측정 기능을 사용해요. 요즘은 이제 모빌리티 시스템들이 많이 늘어서,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나 전원을 많이, DC 전원을 많이 사용을 하고, 모빌리티다 보니까 뭐, 야외에서 뭐 습기나 뭐 오염, 부식, 이런 것들이 이제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누전이 되는 케이스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이 누전을 검사하는
수단으로 이 전류 체크 기능을 많이 사용해요. 지금 오늘 다뤘던 아날로그는 볼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알아서 손해볼 건 없으니까 오늘 같은 이런 수업 내용을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고,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 디지털 멀티미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얘기 꼭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